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시장이 상당히 조정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좋은 종목은 여러분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는 걸꼭 믿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같이 지난번에 한번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조금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이제 오늘 강하게 또 하락을 하면서 여러분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돼서 그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비우량 채권에 대한 미국의 장단기 금리 10년물과 3년물이 있는데요. 그것이 2007년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원래는 이제 그 장기 금리가 당연히 비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전망이 어둡다는 생각으로 장기 채권 구입 저기 단기 채권을 또 선호하는 경향이 생기면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 현상이 장중에 벌어지면서 상당히 두려움에서 미국에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시장도 지난번에 토요일 금요일 날 강하게 떨어짐으로써 우리 시장도 월요일 날 역시 강하게 조정을 받았고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죠. 이런 것은 장단기 금리가 미래의 뭐죠? 주식 시장의 어려움, 경기 침체로 가서 주식시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하에 2007년에 사태 나고 2008년에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위기가 왔었죠. 그럼 이때도 지금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은 설왕설래가 있고 어떻게 예측할 것이냐라는 얘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뉴스가 나와서 더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봐서 어쨌든 뭐 경기 침체로 계속 가는 거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2008년에 리먼 사태는 조금 다르죠. 그때 당시에는 공포가 더 왔던 것은 주택담보대출을 하면서 모기지, 그죠?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를, 그죠? 이것이 이제 담보를 하고, 이 담보를 대출받은 불량 기업들, 거기에 대한 비우량 채권을 갖다가 뭐죠? 유동화를 만들어서 주택담보대출하는데 이제 불가능한 것을 더 담보대출해서 거기에도 비우량 채권을 갖다 다시 유동화되면서 이걸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비유동화 채권은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겠죠. 이것을 채권한 것들이 이제 부실로 터지면서 은행도 파산하고 리먼 브라더스가 사건이 터진 겁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의 어려움을 겪을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한번 불에 데인 자는 또 그것이 두려움에 떠는 건 당연한 거죠. 어린이들이 뜨거운 물을 만졌다가 데이면 두번 다시 뜨거운 만질 어려운 것처럼 아마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하고는 조금 상황이 좀 달라서 너무 그렇게 염려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또 하나가 이제 또 지난번에 뭐죠? 중국 사태가 이제 G2 무역 전쟁이 빨리 해결될 거다. 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문제가 상당히 지적재산권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적재산권에 대한 책임을 일단 중국인민회의에서 일단 보호하는 쪽으로 상당히 좋은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 마무리가 쉬워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기 미국과의 관계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 그래서 아무래도 주가는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떨어진 게 아니냐. 그다음 기술 굴기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는 계속 압력을 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악재가 나왔던 것은 지난번에 나왔던 그걸 이제 공신부라고 그러는데요. 공신부 맞나요? 아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나온 것이 북한 개성 연락사무소 일방적으로 철수했던 사례. 우리나라가 100억을 투자해서 문 대통령 정부에서 문 정부에서 100억을 투자해서 연락사무소를 맺는데 일방적으로
퇴진했다가 다시 뭐 출근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소식, 이런 것도 하나. 그래서 어려운 이 시 벌어질 수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문제는 그 결정적인 순간은 일단 오늘 전체 시장이 하락한 것은, 예, 투자 집계를 봐도 어떤 일을 벌렸냐면, 매매 종합에 보면 개인들이 산고, 코스닥도 외인과 기관이 엄청나게, 오늘이 3월 25일이니까 개인들이 사고 기관 외국인이, 그 다음에 연기금까지 파는, 참 연기금은 왜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2018년에 10조를 잃어버리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립니다. 참 안타까우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이 코스피를 사고 기관이 금융투자가 1,000억 이렇게 팔면서 주가는 급락을 했는데요. 어쨌든 뭐 최악의 경우는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싶어요. 너무 성급하게 여러분이 그저 주식을 전부 팔아버리는 운은 안 버리는 게더 낫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오늘 이제 전체적인 시장이 올라간 것은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했고요. 오늘 좀 바이오 뭐죠? 수소차가 예, 반등을 해줬지만, 아직, 수소차라고 쓰면 안 되죠, 그죠? 수소차가 뭐 반등을 했지만, 예, 이렇게 일진다이아라는 게 전체적으로 조금씩, 그 다음에 유니크라든지, 그 다음에 뉴로스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반등을 했는데, 아직은 조금은 성급하다고, 만약에 우리 미코라든지 이렇게 했지만, 성급하게 매수하지는 말라고 우리 유리원들한테 실제로 얘기했습니다. 아직 예, 조금 더 지켜봐서 추세 전환한다는 게 뭔가가,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검을 그저 추세를 한번 그어봐서 돌파 나갈 때 그때부터 추세를 상승으로 돌린다는 생각에서 추매하고요. 지금은 지켜보는 것이 더 중요하죠. 하락할 때 절대로 매수하지 말라는 신신당부를 제가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수소차로 그렇고, 전기차도 아직도 조정을 전체적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정부 정책이 또 하나가 이제 나왔죠. 로봇 산업에 대한 육성. 사실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로봇 산업의 육성은 뒤집어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로봇 산업의 육성이라면 고용 창출 효과에 대한 거는 이미, 예,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올라가면 얘는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예, 고용 창출은 어려워진다. 왜요? 그래서 저희들 유료원들한테도 이제 공장 자동화 종목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제는 로봇 산업이 더 강화시켜서 인건비 올라간 거에 대한 회피 정책이 쓰일 거다. 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정부에서는 뭐죠? 로봇 산업 학교에서 도우미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오늘 로봇 산업 종목들이, 로봇 종목들이 전체가 다 급등을 해줬죠. 뭐 디에스트 로봇이라든지, 그죠? 예, 로봇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진 로봇이라든지, 그 다음에 DST 로봇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로보, 그 다음에 로보 스타, 이런 종목이 전체적으로 지금 급등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또 쫓아가는 매수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 추격 매수는 절대 금지입니다. 어쨌든 뭐 조정이 또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또 미세먼지가 그동안에 갔었는데 역시 오늘 시장이 떨어지면서 그나마 좀 떨어졌죠. 그래서 또 따라가서 하는 매수, 정부 정책 수혜주기 때문에 장기로 봐야 되고요. 오택이라든지, 그죠? 뭐 크린앤사이언스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유니크라든지. 유니크는 좀 반등을 해줬네. 아니야, 유니크가 아니고 유닉스지요. 유닉스, 그죠? 유닉스, 아니야, 이거 뭐래? 위닉스를 갖다가 제가, 위닉스,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제 이제 강하게 상한가로 나갔던 종목이
대유위원이어도 많이 대유위니아 굉장히 만도위니아서 어제 금요일 날 강하게 올라갔던 것이고 그다음에 하츠라는 것은 닥트 하츠도 오늘 반등은 조금 해줬지만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강하게 올라갔고요. 나머지가 오늘은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종목이 조정받으면서 특히 로봇 쪽 정부 육성 정책의 로봇이 강하게 나갔지만 추격 매수하는 건 반드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북수 대 환율 종목 중에서는 오늘 현대 로템이 좀 반등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현대 엘리베이터가 반등을 해서 이런 것은 사실은 뭐그뭐 정책 테마로 보기보다는 기업이 우량하냐 불량하냐 이런 것이 보이고요. 그 후에 이제 불량한 기업들이 대북 수혜주다는 뭐 옷장사다는 거다 떨어졌는데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갈 거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북 수혜주라는 이름으로 했던 종목들이 좀더 반등을 또 시작했는데요. 어쨌든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하나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오늘 이제 4월 5일 날 뭐죠? 5G에 대한 기대감. 4월 5일 날 일단 5G가 시행된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이제 서울과 경기 서울과 수도권 그다음에 5대 광역시 이런 것이 이제 5G에 대한 수혜가 나오면서 이 수혜는 5년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20조라고 그랬었는데요. 어쨌든 이러면서 오늘 올라간 종목이 뭔가요? 오이 솔루션은 나갔나요? 이런 것들은 지금 반등을 해줬지요. 또 RFHIC인가요? 예, 이런 것들은 못 나갔고요. 또 오이솔루션 그다음에 이수 페타시스 이런 종목이 좀 반등을 했습니다. 5G가 그러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들고 가느냐 이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너무 그 좋은 종목을 들고 있다면 아래 공포에 대한 너무 두려움을 갖는 것보다는 좋은 종목은 여러분이 더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어서 가만히 들고 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특히 이제 5G에 관련해서는 당연히 누구하고 관련이죠? 당연히 삼성전자의 갤럭시 S10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공격적인 판매가 된다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당연히 수혜 종목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 카메라가 앞에 두 개, 뒤에 세개 정도로 설치하면서 거기에 수혜를 받는 종목이 5G와 연결돼서 같이 나가고 있다라는 걸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야 되는지 오늘도 유료원이 한 분이 오셨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주식을 사는 방법을 몰라서요. 거의 급등 나가면 쫓아가서 매수했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서 너무너무 손실이 커서 그다음에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예, 돈을 많이 잃었대요. 친구가, 여러분들은 절대로 친구가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면, 주식 전문가도 어려운데, 주식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추천했을 때, 여러분은 함부로 매수하지 말라는 거죠. 잘못 얘기를 해주면요, 본인이 정말 홀로서기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진짜 친구한테 그것을 추천받았다고 그러면 괜찮지만, 급등 나가는 걸 쫓아가서 사게끔 만들어버리면 친구, 기업 분석도 잘안한 친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너무 많이 잃게 돼서 어려움 겪게 되는 상황이 실제로 우리 오늘 오신 분이 예, 돈을 많이 잃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친구를 다치지 않게 하시려면 함부로 내가 주식을 홀로 골랠 수 있고 선정을 할수 있고 종목을 들고 가는 방법을 알지 않는 한 친구한테 추천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저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죠? 전문가들도 부실 종목을 추천해서 수두를 없이 깡통 내는데요. 그죠? 봐요. 지금 웅진에너지가 어떻게 됐나요? 예. 5대1 감자에서 어려움 상황이죠. 자, 한번 보시죠. KD건설, 그 다음에 이거 정지 상장 폐지로 가죠. 크로바 하이텍, 예. 그분도 역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로 친구 덕분에 사서 상장 폐지가 돼서 돈을 많이 날렸습니다.
크로바 하이텍 그죠? 이 정지된 이제 상장 폐지로 가나. 그다음에 뭐 라이트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전부 위험합니다. 그죠? 그래서 기업을 분석하지 않고 주식 투자를 하면 결국 개인 친구를 갖다가 깡통 내는 일을 벌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 역시 내추럴 엔더텍 사지 말라고 그랬더니 사왔다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죠. 이게 다 이게 뭡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최근에가 문제됐던 것이 또 뭐였었나요? 지금 이제 감사 보고서가 강화돼 가지고요. 웬만하게 저기한 것들은 전부 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관리 종목으로 넘어간다 그러죠. 금호그룹 자체가 지금 상당히 자금난에 벌써 금호산업을 팔라고 했다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또 정지돼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중국에 팔라고 하는데 기술 유출한다 그래서 또 못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금호아시아나 역시 감사 보고서 부적정 때문에 또 정지가 됐고요. 셀바스 헬스케어, 뭐 KD 건설, 그 다음에 뭐죠? EMW인가요? 이것도 다 정지되고, 정지 등목이 지금 수들, 셀바스 헬스케어, 영신금속. 참, 이게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부실 종목을 절대로 사지 않는, 다 정지됐죠. 예? 이래서 경남 지역도 위험하고요. 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종목들을 여러분이 매수하게 되는 이유는 뭐요? 부실 종목들을 매수하는 거죠, 실제로요. 엄청나게 많죠. 뭐, 그죠? KD 건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KR 모터스 이런 것들이 다요. 상당히 어려운 기업들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싸다고 그냥 또 여기서 살라고 자꾸만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죠? 제가 분명히 이런 걸 사라고 그랬죠. 무료 방송에도 상하, 프론테크 이런 거 사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조정받았어도 이런 건 우량한 종목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꾸준히 들고 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그러면 왜가 계속 비싸 왜 가야 되는지 그죠? 전기차와 수소차와 또 하나 미세먼지 대책까지 있는 기업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를 매수해서 가는 전략은 상당히 좋지만 차트만으로 하게 되면 부실 종목을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실 종목을 매수하지 않는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이 살아나면서 어떻게죠? 영원히 어떤 일이 벌이죠?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으면서 오래오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돈은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부실 종목을 매수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상당히 어려움 갈 수 있는 상폐 위험 기업들을 매수해서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무더기 상폐 예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간만으라지 파티 게임즈 이런 것들 FTN이 뭐 그 다음에 엠벤처 투자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을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부실 종목을 살라고 예, 처음부터 아무리 그것이 상한가를 주든 뭐든 돈을 벌어준다고 생각해도 여러분은 안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시장에서 살아남고 오래오래 갈 수 있습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꾸준히 보유하는 그런 전략을 가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많이 하락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지나왔는데요. 뭐 그렇게 뭐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조금 더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세 가지 원칙을 여러분이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어떤 거죠? 첫 번째, 주식 투자의 3원칙. 최소한도 이 정도는 생각하셔야죠. 어떻게 해요? 3원칙이라는 건 제가 꼭 말씀드린 것은 첫째 뭐예요? 비중의 원칙. 내가 지켜야 되겠죠, 비중의 원칙을. 비중을 지킨다는 것은 잘 모르면 무조건 비중을 지켜야 됩니다. 잘못됐더라도 한 종목이 잘못됐으면 나머지가 여러분의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데 꼭 공부가 안 됐을 때 여기다가 어겨서 어떻게 되죠? 몰빵 투자하는 거죠.
탐욕이 생기는 거죠. 이걸 빨리 없애는 방법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죠? 예? 포트폴리오 전략. 그러니까 뭐예요? 분산의 원칙이잖아요. 분산의 원칙을 가야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려움을 겪는 것을 얘가 커버해 준다는 것.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금 관리 원칙. 자, 자금 관리 원칙이 반드시 여러분이 가져가야 되는 것은 여기에 현금 보유가 중요한 거죠. 자, 주가가 이렇게 또 떨어집니다. 그럼 좋은 주식이 가치에 비해서 싸졌다면 여러분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길은 현금 보유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주식에 몰빵한 사람은 현금이 없기 때문에 추가 매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주가가 싸지면 추가 매수해서 여러분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주식의 어떻게 보면 3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중의 원칙, 두 번째 분산의 원칙, 세 번째 자금관리 원칙. 또 하나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거 하나가 더 말씀드리고 싶다면 어떤 주가가 떨어질 때는 절대로 여러분이 함부로 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는데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주가가. 그런데 자꾸 떨어질 때 어떤 종목이 오늘 그랬을까요? 우리 유리원이 갖고 온 종목 중에서 맞아. 네이처셀이 그렇군요. 네이처셀. 자, 싸다는 이유로 이것이 얼마 같죠? 엄청나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평가를 안 해보죠. 그리고 떨어져서 이제 상 나가니까 또 나갈 것 같은 생각에 여기서 매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걸 지금 여기서부터 이 주가가 얼마나 갔을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이 기업의 가치가 이만한 시가총액이 여기 갔을 때 6만 4천, 6만 원 잡고 상장시 5, 6, 5, 30 그러면 3조가 된 건데요. 이 가치가 정말 3조가 되는 주식인지를 평가를 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평가를 안 해보고 그저 주가가 많이 올라 떨어져서 상으로 나가니까 더 갈 거라서 여기서 매수하면 이게 손실이 너무 커진다는 거죠. 상이 나가니까 똑같을 것 같다고 해서 얼른 쫓아가서 매수한다든지 이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는 절대로 쌍바닥을 잡아도 매수하면 안 돼요. 아니 쭉 떨어져서요. 진짜 돌아서서 갈 때 매수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지 않으면요. 막 87% 뭐 90% 손실 나서 들고 옵니다. 또 불량 기업들은 왜 이렇게 많이 산게요? 이번에도 지금 우리 유리원 들어왔는데 KD건설 또 깡통나는 종목을 사들고 있어요. 99원짜리 싸다고. 이것이 잘못된 투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를 샀든 간에 잘못된 투자를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영원히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죠. 이걸 상한가라고 사서 쫓아가서 매수해가지고 아픈 경험을요. 다 여러분이 깡통났든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현대상선 감자, 그 다음에 한진해운 깡통. 이게 다 왜 그러는 거예요? 부실 종목을 생각 안 하고 본인이 이미 예, 부기를 배우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매수하는 방법을 모르고 주식이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또 들고 왔다는 거죠. 제가 알아서 아 이거 안타까워. 이거 자본 잠식됐으니까 빨리 도망가시죠. 제가 이랬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주식 사는 방법을 몰라서 예 좋은 종목은 50% 떨어져도 들고 갈 수 있지만 그런 종목은 여러분을 완전히 감자 아니면 상장 폐지로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겁니다. 절대로 처음부터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생각하시고 매수하지 않는 그런 전략을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요.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것에서 돈을 꾸준히 모아간다는 생각해서 노후 대책을 하고 편안한 투자를 하고 자녀한테도 물려줄 지식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시라는 걸 강조하고 싶고요.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최소한도 바이오 종목 살 때는 기술 수출이 되는 기업을 매수하되 너무 올라간 상태에서는 추가하지 마시고 충분히 떨어져서 갈라고 그럴 때 매수하는 전략을 가시면 그것이 여러분을 오랫동안 살아남게 해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 길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봤으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종목 성급하게 매수하지 말고 지켜보는 전략 또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을 꼭 참고하셔서 예, 영업이익을 못 낸다든지 그 다음에 기술 수출도 못하는 바이오 종목을 예, 여러분이
또 스토리 마케팅에서 매수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신신당부하고요. 또 3년 연속 적자 기업을 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 4년에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니까 그런 거 매수하지 않고 자본 잠식 기업 역시 여러분이 추천을 받아도 절대로 매수하지 않는 그런 전략을 가시고요. 그래서 올바른 정석 투자로 가서 천천히 부자 된다는 생각을 가시면 여러분이 끝까지 살아남으면서 기업이 순환 매로 돌아가면서 실적이 개선돼서 갈 때 여러분의 돈은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걸 절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연기금처럼 참 답답합니다. 예, 주식을 팔아서 10조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직도 팔고 있습니다. 참 좋은 주식을 사서 안 팔아야 돈을 버는 건데 뭘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타깝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투자하지 마시고 떨어졌다고 무조건 좋은 기업을 손절하는 10% 손절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도 안 됩니다. 좋은 주식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추세가 전환할 때 더 사서 여러분이 올바른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투자를 제대로 배우셔서 공부하지 않고 투자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신신당부합니다. 공부 없는 투자는 결국 사상누각이기 때문에 모래 위에 성 쌓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만 들어오면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뭐예요? 부실 기업을 매서 그죠? 매수했다가 진짜 어떻게 되죠? 상장 폐지되나 깡통 내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는 끊임없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내일 또 좋은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 열심히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겐 힘이 되겠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